이것이 선밀나물입니다. 봄철에 이 선밀나물 어린 순을 이렇게 톡톡 따서 나물로 먹는 분들이 많아 조금만 늦게 산에 가면 이렇게 순이 잘린 선밀나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밀나물과 비슷하지만 덩굴성이 아니고 이렇게 서서 자라기 때문에 선밀나물이라 부릅니다. 선밀나물은 여러 회살이 풀로 뿌리가 속구리처럼 생긴 나물이라 하여 우미차라고도 합니다. 선밀나물은 봄에 어린 순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향긋하고 씹는 맛이 부드러우면서 담백하고 약간 밥맛이 나는 산채 가운데 맛이 좋은 편입니다. 선밀나물은 비타민, 유기질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선밀나물의 생양명은 우미채, 신근초, 우미절이라고 하며 뿌리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한방에서 선밀나물 뿌리를 우미채라 하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와 경락을 잘 돌게 하며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처방하고 있으며 근육통이나 관절통, 팔다리 마비, 결핵, 기가 부족하여 부을 때 이 선밀나물을 약재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선밀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은 뼈마디가 쑤시면서 몹시 아플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선밀나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통을 다스려줍니다. 선밀나물은 특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통증을 없애주고 등과 골반 그리고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이 선밀나물을 달여서 꾸준하게 마시면 통증을 개선시켜주고 뼈마디가 쑤시면서 몹시 아픈 증상도 다스려줍니다. 선밀나물은 사지마비 증상인 팔과 다리의 마비 그리고 피와 경락이 잘 돌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고 또 무릎관절에 염증을 다스려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켜주기도 합니다. 선밀나물은 여성분들의 월경불순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선밀나물은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어 질염이나 여성 건조증에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선밀나물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할 때와 소변이 졸졸졸 가늘게 나오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이 선밀나물을 달여서 꾸준하게 마시면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선밀나물은 기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밀나물은 온몸에 기혈을 공급하여 기혈을 잘 통하게 하고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선밀나물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쓰며 독성은 없습니다. 선밀나물은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밀나물은 과다 섭취 시 일부 체질에 따라 두통,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선밀나물은 약재로 사용 시에는 보통 6월에서 8월에 뿌리줄기를 채취해 햇볕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선밀나물 잘 말린 것 12에서 17g을 물 1리터에 달여서 하루 3회,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각종 통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지마비와 피와 경락이 잘 돌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은 선밀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